가지 가벼운 선수 결정전 윤영빈 선수와 조준호 선수 모래판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부의 윤영빈! 아 화이팅! 홍빈이! 홍선보의 조준호! 야 요거 재밌겠다. 기술 실험. 모래판으로 입장! 타라! 천하제일 가벼운 장사 결정전에 이 두 선수가 올라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일단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시즌 1 내내 사실 되게 부러웠습니다. 사실 되게 부러웠습니다. 배그 캐릭터. 개그 캐릭터 다 가져가십시오. 우승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개그캐는 내가 가져라. 그렇게 해서는 상대를 웃길 수 없다. 야, 싸! 이게 선전 보고입니다, 선배님. 그게 도발적이거든요. 결승에서 나올 세레머니는 아니거든요. 절대 시름판에 먼저 누우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안 됩니다. 아, 먼저 누우면 안 된다. 먼저 누우면 안 되는 거죠. 재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네. 장사수 앉아. 이제 3발을 윤영빈 대 조준호 천하제일 가벼운 장사 결정전 첫 번째 판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완전 자신 있었습니다. 조준호도 딱 잡았는데 야, 이건 내가 틀리면 무조건 틀린다. 확신이 있었어. 사파 너무 많이 잡혔어, 지금. 옆머리 쓰! 무릎만. 섰! 자, 자세 잡고. 뒤! 첫 번째 판! 첫 번째 판! 하지만 자 조준호 선수 쪽의 코치 손희찬 코치가 VAR을 요청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치열하다. 진짜 치열하다. 자 비디오 판독으로 결정 짓겠습니다. 안 꿇었죠? 네 안 꿇어. 어 이거 너무 확실하게 내가 이겼는데 무슨 소리지? 그냥 한번 해보나? 저는 무조건 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희찬 코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뭔가 보긴 봤겠구나. 어리둥절하면서도 이 기대를 했죠. 비디오 판독 결과 발표해 주시죠. 과연 청사파 선수 왼쪽 무릎이 문제다. 청사파 선수 왼쪽 무릎이 문제다. 홍사파 선수 승입니다. 와! 와! 네 맞죠. 아 조준호가 이겼습니다. 조준호가 이겼습니다. 빠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윤영빈의 밧다리. 네, 완벽하게 대치기를 당하는 듯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넘어가죠. 아 잔발로 오히려 아, 아 무릎이 많이 닿네요. 무릎이 많이 닿네요. 네 왼쪽 다리가 네네. 끌려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스쳤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화근이 된 겁니다. 네. 다음 경기도 조준호 선수가 가져가면 천하제일 가벼운 장사에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정말. 파란이 파란. 시작하자마자 아. 붙어있으라.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형이 어차피 밧다리한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밧다리고. 밧다리. 밧다리 붙어주고 있어. 그 상관없는단 말이야. 안 돼. 가면 어디? 2시. 그렇지.
섣불리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밧다리가 보이면 밧다리 치고 아니면 웬만하면 돼지기로. 자, 두 번째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침착 침착. 자, 양 선수 앉아. 형빈이 형 원래 들듯이 들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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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g 정도가 유명배 선수가 많이 나가는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판은 이제 내 뜻대로 갈 거다. 자신이 좀 있었어요. 무조건 내가 웃습니다. 어깨 내려, 어깨 내려! 상대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준우 형 상대하고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유도를 시작해서 세계 무대에 섰던 조준호 선수가 천하제일 가벼운 장사 결정전 두 번째 판에 임합니다. 먼저 가야 된다고! 시작된다! 어, 유빈! 시작된다! 어, 유빈! 든다, 든다, 든다! 오, 야, 야! 오! 오! 시작된다! 어, 유빈! 왼쪽에, 오른쪽! 안 다리 걸어! 2시야, 2시! 다리 걸렸다, 다리 걸렸다! 다리 걸리면 안 돼, 다리 걸리면 안 돼. 아, 걸렸어, 걸렸어. 앞다리, 앞다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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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반전에 반전에 반전. 걸었어, 걸었어. 야, 기가 막혔어. 이놈이 지금 과감하게 덜기는 들었어요. 아, 근데 오히려 접근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 약점을 노출합니다. 들었으면은 더 완벽히 들어줘야 되게 선수를 조정해서 놓아줬기 때문에 앞다리 공격이. 아. 그냥 물밀듯이 서무수하게 들어왔습니다. 조준호 선수가 천하제일 가벼운 장사 조준호 선수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와! 조준호 선수. 와! 저희 집안에 장사가 나왔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아, 한편으로는 제대로 서로 이제 기술로 던지고 해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아, 이런 걸로 결승에서 이기고 약간 형빈이 형한테 좀 못내 미안했죠. 처음에 안 들고 진지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너무 상대를 좀 아,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또 스쳐 지나가고 아, 차라리 추성훈 형님이 올라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너무 아쉽지만 또 승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